응우엔 선수가 끝낼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고 이현성 선수가 끝낼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 엎치락뒤치락하는 승부가 3세트에 펼쳐졌는데 이현성 선수가 천신망고 끝에 네. 세트를 따냈습니다. 천신망고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자, 이번 세트에서 응우엔과 응우엔 선수는 승부치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앞돌리기인가요? 지금도 똑같이 얇은 두께가 맞았어요. 자, 초구를 조금은 네, 큰 오차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흐름이 이현우 선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이게 당구 경기는 정말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흐름이 올때 잡아야죠. 네. 그죠? 당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종목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요번에 그 축구를 몇번 봤는데, 네. 축구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축구도 그 흐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당구는 정말, 성공. 당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월드컵 보면은 수비를 해야 할때또 실점하지 않고 막으면 또 공격 기회가 오는 것처럼 네. 당구 경기도 뭐 종목의 특성은 다르겠습니다만 또 비슷한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현선 선수가 몇 개의 공을 좀 풀고 치고 나가면 응원 선수 정말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옆돌리기. 근데 지금 이 공도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한 게, 네. 일목적구를 포지션 플레이를 할때 반대쪽 코너로 내리지 않고 얇은 두께로 저쪽으로 보내놨어요. 보시면은 일목적구를 얇은 두께로 보내놓고 여기서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럼 공수가 되거든요. 네. 네. 공격과 수비를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배치 지금 7공이 없잖아요. 득점이 되면 또뭐 다음 배치는 만들어지는 득점이 안 됐을 경우. 아, 근데 참이 옆돌리기 할때 득점이 안 됐을 경우로 감안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그래도 더블 쿠션 잘 쳤어요. 네. 아, 70이 없다는 말이 참 잘못됐네요. 그렇습니다. 사과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렇게 내공이 붙어 있는데도 각도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응우엔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네,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정말 어렵고 내공이 붙어 있는 와중인데도 각도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다음 배치가 조금은 운이 없네요. 회전을. 아, 지금 이목적구가 네. 회전을 좀 죽여서 가야 될것 같아요. 코너에 완전히 박혀 있는 상황인데요. 자, 회전 죽여서 갔어요. 자, 여기서 퍼져 줄까요? 자, 이게 짧죠? 아, 좀 짧아집니다. 네. 저렇게 이제 바닥에 잘좀그 접지가 돼야 되는 네. 그죠?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응우엔과 응우엔 선수가요. 네. 자, 이현우 선수도 표정이 좀 집중된 표정이에요. 아, 지금 좀 어려웠네요. 그렇습니다. 김재근의 친구 이현성 선수. 인천 당구를 또 이제 대표하는 선수. 자, 이현성 선수가 지금 응우엔과 응우엔 선수를 상대로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3세트를 천신망고 끝에 따냈고 이제 4세트도 반드시 이겨야 승부치기로 갑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배치 어렵습니다. 자, 기스 잘 뺐고요, 네, 일단은. 이걸 돌려냈어요. 근데 돌려냈다 치더라도 조금 각도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짧으네요.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요, 우리 은근공유 선수가요. 네, 지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3세트 때 저도 좀 약간 에너지 소진된 느낌인데, 그죠? 중계하는 저희들도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도 얼마나 이 에너지를 쏟아냈겠습니까? 네, 표정 자체도 조금. 입술도 바짝 말라 있고 목도 네. 좀 축여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현우 선수는 여기서 쫓아가야죠. 네. 네, 좋아요. 이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이 이현우 선수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뱅크샷 성공하면서 3대 1로 일단 중요한 4세트 초반, 자, 리드에 가고 있는 이현성. 이 공을 역돌리기로 갑니다. 정말 예민한 각도거든요. 아우, 아, 좋아요. 지금 집중이 완전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도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승부치기 가나요? 초구는 또 이현성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쓰리뱅크를 쳐도 되고, 횡단 형태의 뱅크샷을 쳐도 되고요. 어차피 쓰리뱅크지만, 장단장 형태로 결정했습니다. 오우. 아, 이게 경기 자, 형성되면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이 공의 실패가 또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배치는 너무 아쉽네요. 네. 노심초사 지켜봤습니다만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웅겐꼭 류엔 선수 뒤돌리기. 자, 득점 좋고요. 그리고 포지션도 나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좀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경기가 좀 긴장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경기가 자체가 좀 긴장되는 경기입니다. 네. 선수들의 얼굴 표정에서도 아주 비장함이 서려 있어서 지금 뭐 4세트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비겨치기. 네. 네, 좋고요. 잘 맞았어요. 저렇게 비겨치기를 쳤을 때내 공이 빨간 공, 이목적구인 빨간 공을 비껴치기를 맞고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 많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서, 네, 피디님께서 잘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맞고 올라와야 돼요. 네, 올라왔을 때 옆돌리기 형태의 공이 잘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형태가 섰네요. 그렇죠? 네. 네. 기울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기가 좀 있습니다. 자, 네. 그래도 포지션도 만들어내면서 쳤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웅겐꼭 류엔 선수가 걸음걸이도 약간 조금 급해진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얼굴 표정은 지금 뭐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뚫겠는데요, 그렇죠? 레이저 광선이 나가게 눈을 뜨라는 옛날 그 당구 배울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선수분들께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옆돌리기가 지금 힘들어요. 타임아웃을 안 쓰고 칩니다. 자, 1초 남기고. 네, 걸어 쳤어요. 아, 이거는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좀 급했습니다. 오히려 타임아웃을 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4대 4 동점. 신발끈이 좀 풀렸나요? 신발끈을 이제 고쳐 맸었던 응유엔과 응유엔 선수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집중도 됐죠.
횡단샷이에요. 이거를 횡단샷이 아니고 쥐어치기로 뒤쪽으로 세웠습니다. 득점이 되겠죠? 네. 아, 좋습니다. 이현성 선수는 지금 뭐 냉정하게 자, 이 공을 역회전을 살짝 가미를 해서 그렇죠. 세웠어요. 예비 퀴즈이 크길래 횡단인 줄 알았는데, 아, 잘 쳤습니다. 지금 빨간 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네, 피켓치기 대회전이 그래도 괜찮아요. 더블도 괜찮고요. 피켓치기 대회전으로 네. 갑니다. 자, 저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되죠. 네, 성공. 아, 팽팽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4세트는 지금 이현성 선수가 이제 승부치기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경기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력이 점점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배치가 좀 말썽일 것 같습니다. 일목초과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 우와,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서 또한번 원뱅크 넣어치기를. 네. 박찬 캐스터가 잘못하면이라는 얘기가 이거였죠. 아니,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볼수 있죠. 근데 네. 좀 머니까 아, 멀고 네네네. 또이 당점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두개 네. 미스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했는데. 네. 저는 이 공이 잘못되면 저 빨간 공의 위치가 넣어치기를 딱 좋게 서 있는 위치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 역시 뭐 우리 김군해 해설위원은 아무래도 이제 해설위원이니까 좀더 멀리 몇 수를 네. 내다보신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공이 또 득점되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목 축구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번에 포지션이 좋게 쓸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확률인 것뿐인 거고요. 자, 원뱅크를 아주 잘 쳤고요. 자, 여기서 이 배치를 글쎄요. 옆 돌리기도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쓰리뱅크도 좀 애매하고요. 옆 돌리기로 가네요. 아, 빨간 공을. 빨간 야. 볼 두께를 써야 되는 네. 옆돌리기잖아요. 마지막 회전. 괜찮죠? 네, 아, 오, 역시 잘 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8강전 이현성 선수와 이제 응명코 국민 선수. 오늘 승자든 패자든 끝나고 나면 네.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좀 쓰러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쉬어야 될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 정확한 끌림을 주는 공들이 참 어려운 공들인데, 응원 선수 잘 칩니다. 자, 이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끌면서 앞쪽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자, 살짝 밀고 들어갔고, 성공. 득점됩니다. 8대 6으로 앞서가는 응유엔 구화국유엔. 아, 우현 선수 잘 치네요. 선수가 이제 뭐 프로당구 PBA 출범 이전에도 뭐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요. 네, 이 PBA에서 이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자,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네, 자. 놓쳤습니다라고 그냥 딱 정리하기에는 또 너무나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정말 잘 그러게요. 쳤는데요. 야, 여기서 리버스를 이게 여기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렇게 또 득점이 안 되네요. 아,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현 선수는 여기서 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공이 어려워요, 일단은. 자,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뒤돌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성공. 좋아요.
승부치기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현성 선수는 여기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승부치기로 가야 되고, 승부치기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 월드컵 승부차기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근데 승부치기를 갔을 때 이현성 선수가 초구를 양보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응원 선수가 초구가 네. 좀 많이 벗어났거든요. 아, 그것도 참 양보한다는 게 웬만한 배짱 아니면 또 쉽지가 않은데, 그건 또 한번 승부치기 갔을 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승부치기로 가게 될지 지금도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하긴 크드롱 선수도 양보를 해서 치게 된 거죠. 대전이 그래도 가장 무난한 선택이긴 한데요. 원뱅크도 가능은 합니다. 뱅크샷도 하죠. 자, 지금 몇지? 자, 원뱅크 걸어치기. 네, 좋아요. 아, 이 한 큐 한 큐 뭐 득점 하나하나. 네, 정말 이제 숨막히는 승부인데요. 자, 10대 7로 앞서가는 응유엔, 고학응유엔. 자, 원뱅크가 아주 깔끔하게 걸렸고요. 자, 득점 이후에 3뱅크 샷을. 아, 이 공은 3뱅크가 아니라 거의 2뱅크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3뱅크를 맞출 거면 얇게 잘 들어와야 됩니다. 3뱅크는 너무 예민하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걸리면 이게 행운의 득점이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 공이 이렇게 행운의 득점으로 네. 들어갑니다.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네, 2뱅크로 친 건데 그렇죠. 지금 응원 선수도 인사를 했어요. 아, 이 결정적일 때 또 행운의 득점이 나와요. 네. 여기서 이게 와, 아예 두껍게 밀려 들어갔어요. 3뱅크로 그냥 밀고 갔어요. 네. 아, 이건 마치 하이하고 인사하는 느낌이죠. 이현승 선수 입장에서는 뭐 초긴장 상황에서 마냥 그 인사를 웃으면서 받아주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짧게로 코너를 일단 돌았어요. 네. 아, 너무 짧죠. 하지만 어렵죠. 네. 너무 깊게 돌았습니다. 12대 7. 상대는 석점이 남아 있고요. 이현상 선수는 8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자. 이 배치에서 흰볼이 이현상 선수의 큐볼인데. 그러치기를 이용해서 옆돌리기를 길게 보내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네. 일단 그 방법을 먼저 보죠. 아. 근데 그 방법을 쳤을 때 일목적구의 두께를 한정적으로밖에 못 사용해요. 절반 두께 언저리가 거의 맥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꺼우면 기스가 있고요. 아, 지금 타임아웃을 썼는데 네. 지금 쉽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정리가 됐나요? 투뱅크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자, 근데 단장으로 빨간불에 잘 걸려야 네, 되는 거죠? 근데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오! 네. 오! 아, 어려워요. 아, 지금 맞는 순간 직감하셨어요? 네, 맞는 순간 안 맞을 아, 게 딱 보이는 상황인 게 네.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든지 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에게 공을 정말 많이 열어줄 수가 있고 저 공의 두께를 얇게 맞추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네. 아. 아, 근데 지금 공은 정말 잘 쳤는데 아쉽게 안 맞네요. 아, 응유엔, 구응유엔이 뱅크샷 두 개로 이제 12점을 기록하면서 점수차를 좀 벌려놨는데 이현성 선수가 다음 이닝에 바로 좀 반격이 필요했었습니다만 지금 까다로운 배치에서 아쉽게 놓쳤고요. 네. 자, 그리고 뒤돌리기 공략. 자, 이 공이 진행 방향이 득점이 되죠? 네, 들어가고 흰 공을 정말 잘 세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가는데요? 좀 붙어버렸어요. 걸어치기를 쳐야 되겠는데
옆돌리기냐 걸어치기냐인데요. 자, 걸어치기입니다. 당점은 어떻게 쓰나요? 약간 역회전 느낌을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걸어쳤는데요. 살짝 마이너스 팁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게 들어가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코너에 이게 살짝 닿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치열했던 네.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응유엔국유엔 네, 이현성 선수가 또 아, 참 쉽지 않은데 웃으면서 또 축하를 해줬습니다. 네. 네, 이제 웃네요. 우리 응유엔국유엔 선수는 어려운 승부 끝에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뭐 세트 스코어는 3-1입니다만 이 치열했던 내용은 사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중계를 보신 분들은 고스란히 느꼈죠. 네,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경기 자체가 워낙 재밌었고, 마지막 그 투뱅크가 들어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렇죠. 이것도 참 잘 쳤어요. 네, 역회전을 살짝 가미한 원뱅크 걸어치기였고요. 두꺼운 두께로 내공을 잘 죽여놨죠. 네. 흔들렸네요. 네. 맞습니다. 한두 한숨을 쉬었던 응유엔 꾸억 응유엔 좋습니다. 네. 치열했던 승부의 주인공은 베트남의 응유엔국. 오늘은 뭐 마민캄에 이어서 응유엔국, 응유엔까지 베트남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고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3세트 정말 치열했죠. 4세트도 네. 8-7까지 뭐 대단한 승부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또 응유엔 선수가 치고 나온 거죠. 네. 하이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128강전 응유엔국, 응유엔 선수와 이현성 선수의 치열했던 승부는 응유엔과 응유엔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군의 설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